여기가 지금 감정가 7,800인데 네. 지금 현재 3,900까지 떨어져 있어요. 아. 낙찰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와봤을 때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도 지금 꽉 막혀가지고 되게 답답하잖아요. 사진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진에 속으면 안 돼. 사진 되게 잘 찍혀. 사진에 되게 잘 찍혀져서 나와서 입찰하실 거예요? 확실히 오니까 입찰하기에는 좀 별로인데 네. 여기 올라오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교통편도 되게 열악해요. 지하철로는 지금 성인 걸음으로 17분 낙찰받으면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임차를 맞추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경매의 첫 걸음은 좋은 집을 찾는 겁니다. 이런데도 이게 반지한데 이렇게 창이 위로 좀 올라와 있으면 좋긴 해요. 응. 근데도 지금 여기 벽이 이렇게 탁 가리고 있어서 해안은 안 되잖아. 그러면 채광이 안 된 상태에선 안에서 이렇게 습이 계속 장판 밑에서 썩기 때문에 곰팡이가 금방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 받으시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체크하시고 현장에 와서 꼭 본 다음에 판단하셔서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위험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녀가 빌라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뭘까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들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절실했죠. 내가 뭐 한 달이라도 안 벌면 거의 그냥 끝이잖아요. 거의.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게 빌라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그쪽으로 약간 특화되어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약간 본의 아니게 빌라의 뭐 전도사 비슷하게 이렇게 됐죠.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아 이건 이 근처인데? 가진 돈이 없어 주택 밀집가의 작은 빌라를 집중 공략했던 선미 씨. 그만큼 옥석을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요. 명탐정처럼 이곳저곳 탐색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이봐. 이게 이제 이런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지 여기에요. 봐. 여기는 완전히 뭐 지금 아예 그냥 벗겨져 버렸어. 관리 상태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비가 정말 많이 오거나 이러면 밑에 층으로 내려갈 확률이 되게 많죠. 4층을 경매 받기 전에는 꼭 이렇게 옥상에 오셔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관리 상태가 그래도 잘 돼 있는지. 만약 우리 집에 물 새면 내가 고쳐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 고칠 것까지 생각하고 입찰가를 써야 되겠죠.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한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학교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차시가 저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현관문까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안에는 수리를 싹 했단 얘기예요. 최근에 별도의 수리를 별로 할 부분이 없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장점. 시설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분석하는데요. 발품을 팔아 얻어낸 오랜 노하우입니다. 내가 키가 작은데 걸음도 빨라요. 엄청 빨라요, 지금. 많이 봐야 되거든, 많이 봐야 되니까. 빨라. 하루 많이 걸 땐 기본 뭐 만보 이상 기본 다 뽑고. 많이 걸 때 한 3만 보도 걸지. 오늘날의 성공은 진한 땀방울의 결실 아닐까요?